배틀그라운드 밸런스 게임 브론즈 대 마스터. 오늘은 브론즈 DBS 대 마스터 소드오프입니다. 과연 브론즈는 소드오프를 든 마스터를 DBS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브론즈가 막 사도 이김. 에이, 그래도 이건 브론즈가 이기겠지. DBS가 근접 최강인데 소드오프한테 지겠어? 레알 크크. 그래도 이거는 운영으로 마스터가 이긴다의 손모가지를 걸지 않겠습니다. 브론즈는 애초에 못 맞추는데 DBS가 뭔 소용이냐고 크크크. 전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사전 승자 예측 투표 진행 결과 브론즈 DBS가 이긴다 36%, 마스터 소드오프가 이긴다 64%. 마스터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이 많았는데요. 과연 브론즈 DBS 대 마스터 소드오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배틀그라운드 밸런스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브론즈 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미라마의 동굴 약간 바뀌었죠?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데 오! 벌써 샷을 넣고 있습니다. 자, DBS 14발로 소드오프의 두 발보다 상당히 더 많은 탄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방어구는 무려 3쪽 삼각바입니다. 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마스터를 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 바로 앞에서 만났는데 마스터 팀 과연 있을까요? 또 맞았어요. 소드오프가 두 발이라서 DBS의 14발 이기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붙을 때 확실히 잡아주면 되거든요. 마스터 두 명 기절! 하지만 브론즈를 한 명 잡긴 했습니다. 마스터 팀 두 명 남았고요, 브론즈 팀 세 명 남았습니다. 밀 때 확실히 밀면 좋은데 약간 마스터의 패기에 눌렸나요? 마스터 위치를 모르고 들어가면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백업까지 옵니다. 배치 상황인데 지금 또 샷! 이거는 약간 인포탄으로 날린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나왔는데! 아쉽게도 DBS로 브론즈의 승리입니다! 마스터팀이 패배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마스터팀! 마스터팀의 패배입니다! 와, 브론즈가 이겼어요! 그래도 소드오프 정도는 이긴다! 브론즈팀 1승 가져갑니다! 브론즈 DBS 대 마스터 소드오프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만나는데요! 과연 마스터팀이 이길 수 있을지? 마스터팀 이번에는 약간 견제를 먼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입구를 지키고 있고요. 지금 포지션을 딱 잡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퍼지지 않고 뭉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론즈 팀 오히려 지금 안쪽에서 경계를 딱 선을 그어놓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간 모습? 이번에 브론즈 팀 약간 침착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1라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된다, 급한 거는 마스터 팀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 팀 위쪽도 경계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마스터 팀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미라마의 새로운 동굴은 엄폐물이 벽 쪽에만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가지 않겠다, 먼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자, 여기서 경계하고 있던 마스터 팀이 샷을 넣을 수 있어요. 바로 앞까지 왔죠? 한 방에 죽진 않습니다. 소드오프 너무 약한 데미지인데 그래도 마무리 지으면서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한 명 더 있고 지금 마스터 팀 지금 브론즈 팀 두 명 기절시켰어요. 마스터 팀 한 명 기절이지만 살릴 수 있죠. 자, 마스터 팀 이번에 이길 수 있나요? 소드오프로 DBS를 이긴다. 브론즈 3명 마스터 4명입니다 DBS도 약간 거리가 있어도 데미지를 좀 입힐 수 있긴 하거든요. 브론즈 팀 이거 팀원을 버리고 관광하러 오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동굴 위쪽 지형을 이용해서 시야적인 면을 더 가져가겠다. 아래! 지금 들어오면은 샷을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브론즈 팀. 자, 마스터 팀 이동하는데요. 4명 뭉쳤습니다. 한 명 기절시킨 상태. 지금 밀라면 지금 선택해야 되거든요. 위쪽 DBS 포탑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위쪽에서 보는 전략을 선택해서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샷 넘으면서 피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일단 한 명 끝냈습니다. 그럼 이거 못 살리니까 4대2 상황이 되겠죠? 앞으로 가면서 확킬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안 돼요.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성민 앞킬 찍고 한 명 더 죽었어요. 브론즈 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1대3 상황. 마스터 팀 한 명 올라왔고요. 주한 그런데 한 발을 장전하지 않았어요. 13발 장전했습니다. 왜죠? 한 발 더 장전해야 이 불리한 상황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소드오프여도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팀 슬슬 자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뒤로 돌아온 마스터 팀 아직 체크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올라갑니다. 뒤에서 어그로 끌면서 올라가면서 소드 오프 싸보지만 우와 마초팀 양각으로 어그로 끌면서 마무리. 2라운드는 마스터팀의 승리입니다. 와, 마스터팀 역시 마스터의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브론즈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요. 자, 한 명은 정면, 그 다음 다른 팀원들은 약간 우측으로 돌았는데 브론즈팀 초반부터 데미지를 많이 입는데요. 마스터팀은 아까와 같은 위치에 있고요. 2라운드와 비슷하게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브론즈팀은 위쪽 동선을 막고 있고 마스터팀은 샛길과 정면을 막고 있습니다. 브론즈팀 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데미지는 DBS가 훨씬 강력하고 연사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연사는 아니지만 샷건치곤 연사죠. 또드오프로 저거리를 쏴도 브론즈팀 한 명 돌다가 확킬까지 찍혔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브론즈팀 한 명을 잃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마스터팀 2라운드의 승기를 잡아서 3라운드도 이길 수 있을지. 오, 장거리 샷인데도 조금씩 데미지를 넣으면서 마스터 가든 소드 오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칭하면서 데미지를 넣고 있지만 소드 오프 너무 약해요. 뭔가 뚫을 수 있는 전략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브론즈 팀이 현재 지형적으로 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DBS 데미지가 많이 드는데요? 저거리에서 데미지가 30이나 들어가면은 DBS 은근 괜찮게 써도 되겠다. 하긴 시가전에서는 DBS를 쓰는 모습을 프로 경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주총은 아닌 것 같아요. 브론즈 팀 지금 옆길을 막고 있는데 이 막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나요? 여기서 막고 있어요. 대놓고 막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기서 한번 3인칭으로 쓱 보면 보이거든요? 네,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뭔가 위치가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브론즈 확실히 브론즈네요. 자, 마스터팀처럼 이렇게 옆으로 3인칭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잠시만 교전 상황이 이뤄졌는데요. 한 명씩 주고받았습니다. 브론즈팀은 기절 당했지만 살릴 수 없고 마스터팀은 기절을 당해도 살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한 명씩 잘라낼 수 있다면 마스터팀이 승리할 수 있죠. 그래도 브론즈팀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브론즈팀 잃지 않았어요. 붙는 상황. 와, 성민님이 잡은 이 위치가 브론즈팀의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브론즈 한 명 돌았는데요? 근데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삼쪽 삼각바 소드 오프로는 한 방에 못 죽이는 방어거든요. 옆에 길이 뚫린다면 이번 경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브론즈팀 너무 위쪽에서 몸을 대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샷 맞거든요? 브론즈팀 떨어지면서 브론즈 떨어졌어요. 팔이 미끌렸어. 팔이 미끌렸어. 브론즈팀 이제 두 명만 남았습니다. 마스터팀 아직 전력 보존 중이고요. 브론즈 두 명 기절시켰지만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브론즈 빨리 달려가야죠. 이거 소생시키면 1대4예요 빨리 가서 밀어야 합니다. 브론즈 선택합니다. 브론즈 위치 바라보는데 바로 옆에 있거든요. 브론즈팀 패배. 마스터팀의 승리로 경기 끝이 납니다. 와, 브론즈팀 소드오프 못 이기나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